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 시각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피서객 끌어 붐비고 있습니다. 해운대를 연결합니다. 정세민 기자. 네, 해운대입니다. 네, 해운대 밤바다 정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둠이 짙게 깔린 이곳 해운대 백사장에는 이 시간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말 기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. 부산 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4.3도까지 올라간 데 이어 밤 기온도 27도를 넘어 연 14일째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밤낮 없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곳 해운대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백사장의 자리를 깔고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속에서 얘기꽃을 피우며 한밤의 무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. 또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보며 해안도로 주변을 거니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간 백사장 특설 무대에서는 제1회 부산 바다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해운대의 영원하라 공연이 펼쳐져 해운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춤과 노래로 엮어지고 있습니다. 낮 동안 수십만의 피서인파로 붐비듯 이곳 해운대는 밤에도 이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운대에서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